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참 하루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 정말 많이 사모하신다 생각이 되는데, 혹시 못 하신 분 있을까봐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또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놓지 않고 사는 사람, 예, 감사가 항상 마음에 머무르는 사람, 참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감사를 통해 하늘의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신앙의 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비유의 사람들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경기하는 자이고, 한 사람은 이제 그 군에 복무하는 병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농부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함께 이 진정한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말할 때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볼 때 겸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는데요. 한 예씩 한번 본다면, 경기하는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경기의 룰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나한테는 재능이 있고 내 능력이 이만한데 내가 왜 당신들이 세워놓은 그걸 내가 따라야 되는가? 나는 따르기 싫다. 난 나대로 달려가겠고 나대로 경기하겠다. 이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룰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그런 거 남들보다 뛰어난 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칙에 나 자신을 맞추게 되는, 그 자체가 저는 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 모습의 겸손을 통해서 그 경기에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군에 있는 병사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군은 충성 아닙니까? 뭐 그래도 뭐 격리할 때마다 충성하는데, 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상대에 대한 진정한 리스펙트,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뜻 있는 이 보람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데요. 그러한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가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서는 따를 수 없는 그런 이 일의 자리가 바로 병사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을 저는 이 농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도 농부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 이렇게만 연결이 되는데, 저는 직업을 가진 분들 가운데 정말 그 한시도 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 수밖에 없, 떨어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직업이 바로 농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어났을 때 뭐 날이 맑고 날이 뭐 굳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이런 것들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기온이 어떻다, 아 오늘 좀 덥겠구나 이러겠지만, 농부는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날씨 하나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그 곡식이라든가 열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농부들은요,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씨, 그 환경, 모든 여건이 감사로밖에 시작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시도 떨어져서 하나님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농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도 하루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이 곡식 심습니다, 씨앗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뭐 김매기 할 때도 뭐 벌레 들지 않고 또 공기도 잘 통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기도가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을 거고요. 특별히 곡식을 수확하는 그 계절에는 뭐 설명할 것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잘 됐는데 내일 갑자기 태풍 불어버리면 이게 다 휩쓸고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 삶을 진행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 여러분 그 하나님 바울이 농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준 건 진정한 삶의 겸손이 농부와 같아야 된다. 뭐 군사도 있고 병사도 있지만 농부와 같아야 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루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뭐 자기의 뜻, 자기의 재능, 자기의 꿈, 그리고 어떤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 뭐 모든 생각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겸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따라 나의 삶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정한 낮아짐, 나의 의지도 내려놓고 나의 그 꿈이나 어떤 나의 그 신념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현세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점은 프라이드가 아니고요, 컨피던스,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동전의 양면 같은데, 그러면서도 유약한 이 의지력 때문에 이 신념이 한번 꺾이고 나면은 심하게는 정말 뭐 심한 마음의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요. 나 자신에 대한 이 신념, 이 신념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실 것입니다. 저는 나의 십자가, 저 자신도 생각할 때 나의 십자가는 겸손해지는 것, 정말 완전하게 겸손해지는 것,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나의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가 적고 있는 이 상황은 이 그 수확 기간에 아주 이제 곡물이 너무 풍성하게 이제 수확이 되어 가지고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드리는 가운데 이 3절 말씀이 참 독특한데요.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농부들의 어떤 그러한 마음들, 고생, 수고들을 보면서 자연 환경 모든 것들 주관하셔서 정말 많은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중에 던진 말이 뭐냐면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 그래서 주님이 감사제를 올리는 가운데에 이 감사제를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죠. 뭐 죄악이라 그랬을 때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겸손하지 못했던 것, 아, 내 뜻, 내 의지 내려놓지 못했던 것, 내 판단 내려놓지 못했던 것, 나의 고집과 아집들, 그리고 정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해놓았다, 내가 이룬 거야 라고 하는 진정한 교만, 이 프라이드, 이 부분이 정말 나를 이기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 이 말씀 중에 진정한 겸손, 정말 겸손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겸손 없는 순종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식과 같아요.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데요, 내 마음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잘 되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내세울 수 있을 때 나에게 있는 이 겸손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 그를 통해 나타나는 진정한 신앙의 순종,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가 넘치고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겸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내 의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높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일들 때문에 내가 당신을 리스펙트하고 정말 당신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진정한 감사한 마음에 그것이 우러나야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겸손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정말 마음에 품고 때로 정말 내 의지, 내 성향, 또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내게 가능하도록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두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겸손하게 수용하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농부와 같이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는 겸손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곁길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육적으로도 이 시기에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나약하여지지 않고 붙들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말씀 인도하시는 분들, 구역장들, 우리 리더십들이 우리 모든 평신도 분들을 잘 믿음 안에서 붙잡고 하나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우리의 삶임을 알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포틀랜드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